재범이 형, 네. 형, 그, 어? 네, 형, 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갓세븐 오사카 팬미팅 현장에 나와 있는, 보이시죠? 뽐 리포터라고 합니다. 네, 스카이웨이를 작사하셨죠? 작곡, 작사. 네, 그쵸. 네, 요즘, 함란도. 네, 요즘 잘 지내고 프로그램 있어요. 네. 매일, 매일. 아, 그 매일도. 네, 나쁜 짓 작사하셨죠? 네, 맞아요. 또뭐 자, 있죠? 또뭐 우리, 있죠? Something 맞네, 와크씨 오셨, Something 또 있죠? 와크씨 맞네요. 네, 와크씨 오셨네요. 네, 너무 기분이 어때요? 많다. 왔어요. 그이 마이크 왜 그래? 왜 Fish 여기 안에 막 Fish도 올려? 있네. 그 근데 그 그 와중에 옆에 또 영재씨가 있어요. 게임하고 있네. 게임하고 있네요. 네. 오픈에서 게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저요? 기분이 어떠세요? 다들 준비 저 사실 좀 우울해요. 왜요? 방금 음이탈했거든요. 아, 괜찮아요. 그럴 그러니까 수도 건들지 있죠. 마세요. 굉장히 영재 기분이 형, 그럴 수 있어요. 빅살이. 네, 아, 그건 좋지 않은 말이죠. 네, 음이탈. 음이탈이라고 네, 해요. 음이탈이라고 합시다. 올바른 네. 표현. 나 찍고 있어. 네, 진영 씨 아, 나 찍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기분이 어때요, 지금? 기분 좋죠. 초 기모찌 아, 예, 되게 기분 초 좋아요. 초 기모찌 이지 초 기모찌 이지 헤이야 아니 그또 아니 그또 네, 지금 누구 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찍고 있어. 아 진짜? 오늘 이 오사카 팬미팅을 위해서 또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오사카 팬미팅을 위해서 저희 저 이걸 준비했어요. 게임 앤 보이죠? 뭐 거울을 팬분들을 비춰서 위한 네. 이벤트성 무대. 아 지금 꼬리 차셨어요? 이거? 꼬리 한번 찼어요. 보여주세요. 꼬리. 꼬리 찼어요. 아! 저 왜 제가 왜 저한테 엉덩이 들이대지 말고. 네 꼬리. 꼬리. 아 되게 꼬리. 토끼 꼬리다. 저희 꼬리다. 정말 꼬리 많이 아니네요. 네. 그 영재 씨도 꼬리 한번 보여주세요. 그 잠시만요. 꼬리가 거의 뭐. 거의 고구마인데요? 네, 이거 꼬리, 이게 꼬리인지 아니면은 고구마 같이 생긴 거 고구마인지 알고 있는 약간 저희 이거 안고 있으면 코코 앉는 기분이에요. 네 지금 저희는 그두 개로 나눠졌어요. 두그 여우 팀과 네 토끼 팀이요. 팀 이렇게 예. 나눠져 있고요. 주토피아 알죠 주토피아. 네 여러분 그런 컨셉이에요. 와우. 오 이지. 오 빠져나고. 와 떨어졌어. 떨어졌지롱. 네, 자, 그 뱀뱀 씨는 기분이 어떤지 한번 보여 들려주세요. 잭슨이 형 주세요. 아 잠시만요. 제 기분은 이쪽이다. 네. 이번엔 이거예요. 저는 이거예요. 저는 기분이. 네, 기분. 기분이 이거예요. 저는 기분 이거예요. 아! 나도 해볼래. 저는 기분이 기분이 기분 와! 네, 자 이제 저희는 또 다시 하러 가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댓글. 아가새 보고 싶다. 일단 들어가. 우리 일곱 명에서 잡힌 게 없어가지고. 아, 진짜? 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그 일본에 있는데 국내 팬분들 네, 보고 싶어서 네 지금 저희가 나왔다. 아, 그 보고 싶어 죽겠다. 그 약속한 걸 했어요. 뭐 약속한 거? 아, 예. 맨날 귀 뚫을 때 내 손 잡고 뚫었대요. 와, 와. 맞아. 아니 진짜. 뚫을 마음이 없었어요. 유겸이 그냥 유겸이랑 같이 가줬는데 유겸이 야 남자면 이제 뚫어야 된다. 너 20살인데 이래가지고 자존심 좀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남자가 귀 뚫어야 되나? 한 30분 동안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유겸 손 잡고. 아 그러면은 진영이도 귀 안 뚫었는데 진영이 귀 남자 아니니? 아니 진영이 형은 이제 또 다르잖아요. 저는 18살 때 이제 그 20살이면 귀 뚫겠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막 남자를 말 시켜야 돼요. 이렇게 남자라면 뚫었어요. 정면 승부 나비지. 네. 누구 노래죠? 아, 뎁소울님의 뎁소울 맞아요. 데뷔 노래가 아니에요. 이거 이게 또 대표 작품이죠. 맞아요. 이거 아파요. 대표작. 네. 네 아무튼 여러분 이제 저희는 다시 준비를 하고 저희 공연을 진짜 다 들어와요. 여러분 마지막 인사 할까요? 네. 아, 여러분 뭐, 나중에 또 보고 봐요. 싶은 말 있어요?
우리 아가새 잘 지내죠? 우리 그 오랜만에 우리 say hi to Brazil 한번 갈까요? Hi Brazil! 맞아요, Brazil. Brazil. 가야 되는데 한번. 자, 할게요. 자, 인사 마지막 인사. 둘, 셋, 지금까지 가수 감사합니다. 막형 항상 하는 거. 막형 항상 하는 거. 여기.